청주시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5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적극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지를 추가로 유치하고 후년에는 전국적인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낡은 구도심을 창업과 혁신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투입할 예산만 50조 원에 달해 전국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의 경우 상당 규모 면적이 구도심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사업 유치는 지지부진합니다. 지난해 우암동 등 두 곳이 사업지로 선정됐지만 올해는 내도길동 한 곳에 그쳤습니다. 청주 도시재생 리! 청주시가 답보 상태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유치에 시정 역량을 집중합니다. 도시재생 리스타트업 선포식을 갖고 유치 전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민은 물론 지역 간 상호 공생 및 상생을 위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내년부터 매년 서너 곳 이상을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도시재생의 방향은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 중심의 청주형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1500년 된 고도를 바탕으로 한 우리 청주형 도시재생. 주민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따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청주시는 2020년 국토부가 주최하는 전국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유치하는 등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